안녕하십니까. 구TV 기독교 복음방송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길춘 교수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의 죽음과 한약재재에서 부자 이중환, 팔미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의 공포,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을 우리는 히브리어로나 헬라어로 육체의 죽음, 영과 육의 분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공포는 사람을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기력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한약재에서 부자. 옛날 한많은 아낙네들이 자살용으로 부자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임금이 대역 죄인에게 하산 사역에도 부자는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몸을 뜨겁게 해주는 한약재입니다. 몸이 아주 찬 사람에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 심장병이 있는 사람, 간 기능 장애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약에는 1.5 내지 5g, 몸이 찬 사람에게는 5 내지 9g, 시오크시 구급약에는 18 내지 24g, 때로는 30g까지 사용합니다. 부자의 독성, 부자의 주된 독성 물질은 아코니틴입니다. 아코니틴이 인체에 들어와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 코린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아세틸 코린은 신경과 근육을 이어주는 곳에서 분비되는 신경 물질로 우리가 근육을 수축할 때 아세틸 코린이 분비되어 근육을 수축합니다. 만약 아세틸 코린 분비가 부족하면 신경과 근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근육마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자의 독성을 줄이기 위해서 40분 정도 끓이면 아코니틴 독성 물질이 아코닌으로 바뀌면서 독성은 80 내지 90% 이상 줄어들게 되지만 항염증 작용, 강심 작용 그대로 있습니다. 아코니틴의 치사량은 2 내지 3mg입니다. 부자에 중독되었을 때, 첫 번째로 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위장을 세척하면 좋습니다. 그래도 중독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때는 검은 콩을 삶아서 그 물을 마시게 하고, 검은 콩과 감초를 같은 비율로 섞어서 삶은 물을 마시게 합니다. 부자로 치료하는 한약재재. 부자 이중환. 중국에서 설사를 하고 배가 차며 구토증이 있을 때는 상비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약재로는 부자, 건강, 인삼, 백출, 감초로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허약하고 배가 차며 또 비장과 신장 양기가 허약하여 배가 아프고 소화가 되지 않는 곡물을 그대로 설사합니다. 팔미환. 구성약재로는 숙지황산수의 산약, 목단비 텍사복령, 계지 부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는 임상 증상으로는
신장의 양기가 부족하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으며 하반신이 차고 소변이 잘 보지 못하거나 소변을 잘 보게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의 전립선 비대증에 좋습니다. 구TV 시청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삶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았을 때 현 세상에서 육체적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